안돼! 가지마! 안돼! 티하 티하 티봇입니다. 아우터 와일즈 기존 탐험 계속하기. 쌍둥이 인걸불 갈 거거든요. 쌍둥이 인걸불 일단은 저거 확인하고 일지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일지 애쉬 트윈 탑. 다 했네 여기. 블랙홀 펜듈라. 이거 다 했네? 그럼 또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았나요? 태양이 없는 도시. 아, 여기 아직 남았구나. 여기 갑시다, 그러면. 여기는 그거였잖아요. 여기가 어디였죠? 여기 말고. 모래 차는 곳, 그래. 쌍둥이 인걸불. 아, 그러면 맞네. 가는 게 맞네. 사실 이틀 동안 쉬었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헷갈리네요. 쌍둥이가, 보자. 태양 옆에 있죠? 저기 있네요. 오토 파일럿. 목재화로도 예쁘게 생겼어. 생명이 사는 곳. 저기 가려면은, 빨리 갈 필요는 없었어. 저번에 했던 거는 고에너지 압축실인가? 거기 가려고 빨리 갔던 거고. 빠르다. 빠르다. 오우 쉣. 오케이. 여기는 뭐죠? 여기나 둘렀다가 볼까요? 오우 쉣. 왜 이렇게 운전하기 어려워? 뭔가 되게 어려운데? 운전이? 어쨌든 나왔다. 내가 보려고 했던 곳이 저기 위엔가? 이게 뭐죠? 가르키고 있네. 요거는 빨리 움직이네요. 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행성에 가끔은 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참고사항입니다. 이 달은 아무도 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게, 그거네. 양자달인가, 뭐. 메롤레 당신의 메모를 찾았대요. 저도 달의 숭배자 목록에 추가해주세요.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른 곳으로 이동하나요? 그렇겠죠. 달이 뒤틀린 공허 주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끔은 목재화로 주변에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시를 받지 않을 때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연위성을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찰되는 동안 움직이는 것을 꺼리는 특성을 볼 때 양자역하게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유령 달을 추적할 방법을 찾아서 위치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기록하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제 원래 목적이 저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노마이는 분명히 여기서 선체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장소를 선택했군요.
교황색 기호에 대한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주황색이 뭐 특이하다고 하네요. 아, 요거. 요게 이제 양자다리인가 보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양자의 달 위치 탐사 장치가 작동하고 있군요. 달이 지나는 모든 장소가 표시되어 있어요. 아노나, 부르, 저는 방금 양자의 달을 검은 산딸기 줄기의 궤도에서 발견했어요. 미리한간 전력이네요, 친구. 그래서 이 달은 네 곳이 아닌 다섯 곳을 이동하고 있었네요. 검은 산딸기 줄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다섯 군데나 돌아다닌대요. 위치 탐사 장치가 모든 유령의 달 장소를 추적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위치 탐사 장치는 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더군요. 아마도 장치에 문제가 있나 보죠? 유령 달이 이동할 여섯 번째 장소가 행성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나봐요, 제가. 여섯 번째 장소. 일단은 여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자 이... 으에! 미끄러워 땅이. 자, 이 방에 아직 탐사하지 않은 곳이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조작은 좀 익숙해졌어요.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자, 저거 조심. 선인장 조심. 자, 여기가 불 켜는 곳이고요. 불을 켜면은 보이는데 여기 밑에도 있나? 뭔가 장소가? 저기가 고에너지 거기고 여기가 와, 이거 그냥 부서지네. 진검돌 지역. 여기를 통해서 아귀 거기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귀에게 먹이를 주면은 뭐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오, 씨. 어디로 가야 될까? 오, 쉣. 허씨,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기로 길이 있네요. 응, 저거 뭐야? 아, 그거. 아! 떨어졌어. 여기가, 어? 여기 왔던 곳인가?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여기로 가려고 했던 거죠, 제가? 아닌가? 여기서 내려온 건가? 아, 여기서 내려온 거네. 어디로 가려고 했지? 오, 쉣. 저기로 가야 되나? 저기 불빛이 있네요. 아닌가? 아닌가? 여기서 내려온 건가? 아, 그러네. 여기서 내려왔네.
저기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길이 너무 헷갈려. 문이 열렸어요. 이거 왔던 길인데? 아, 빨리 와야 되나 보다. 잠긴 거네. 제가 아까 저기로 간 거죠? 저기를 아직 안 가봤나? 이거 왜 휘지? 연료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탄소 보충.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가봤던가? 유령 물질. 저는 왜 모두가 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우리를 이 태양계로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만약 그 일이 벌어지길 원했다면요. 눈이 착한 성품이 아니라면요. 눈에 대한 얘기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자, 여기는 뭐가 있나. 별거 없고요. 여기로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 귀신 물질이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안에 있는 건가? 저기 열면 저기 귀신 물질 있나 보다. 있다. 여기로 헤둘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단 여기로 쭉 올라가 볼게요. 모래 소리. 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귀신 물질. 여기는 선인장이 막고 있고. 여기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은 뭐 볼만한 게 있을까? 어우, 떨어질 뻔. 저기로 한번.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 아, 저기 올라가려면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되나 보다. 아, 여기로 가야 되네.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성지는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그 장소입니다. 바로 눈에서 나온 신호 말이죠. 눈의 신호를 탐사 중 발견했고 근원을 찾기 위해 이곳에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호의 근원은 우주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찰 가능성에 대해. 이거 읽어본 것 같은데? 이거 왔던 곳인가? 만약 눈이 우리를 부른다면 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신호가 멈췄나요? 눈은 스스로 발견되고 싶지 않나요?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눈이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 호출했나요? 아니면 우연히 신호를 들었나요? 우려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눈이 덜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누가 만들었겠죠. 창조자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나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일 수도 있다. 뭐 다 본 것 같은데 볼만한 거? 여기 근데 어떻게 나가? 저기 나가는 길이 있네요. 오케이. 돌아왔다. 모래가 많이 잤어요, 꽤. 이거 출구도 다치겠는데? 어, 다쳤다. 아귀. 여기서 죽는 엔딩인 것 같은데. 더 가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여기는 다 가봤잖아. 이게 뭐지? 이거 맨날 보이는 건데. 오우 쉣. 오케이. 아.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네요. 저기 가봤었나? 여기가 어디지? 중력 대포. 여기 안 가본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야외다. 중력대포. 아, 이게 중력대포야? 우주선 185m 아래? 우주선 어딨니? 저기 있다. 주황색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요건데. 오! 어, 아닌데. 이거 충전 안 되나? 일단은 요거 한번 확인할게요.
양자위성 추적 장치. 여섯 번째 장소, 양자위성. 태양이 없는 도시. 뭔가 하긴 했는데 아직 탐험할 곳이 더 남아있대요. 아귀 거기로 아직 못 갔거든요. 아귀 거기가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곳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가서 그런지. 태양이 없는 도시. 여기 아귀 얘기. 아귀는 필요없나? 태양이 없는 도시. 아직 탐험할 곳이 남았습니다. 아직 탐험할 곳이 남은 곳도 어디있지? 여기 눈신호 위치 탐지기. 마을. 이게 어디지? 아, 이거 달에 있는 건가? 그거 아닌가? 여기도 남았네요. 아, 노마이. 침입자에 있는 거. 일단 태양이 없는 도시 다시 와야 되겠는데? 일단 저기 온 김에 놀러 갑시다. 여기 저번에 제가 죽기 전에 재밌는 곳을 발견을 했는, 재밌다기보다 새로운 곳을 발견을 했는데 못 가보고 죽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라? 아, 요거를 집어야 되구나. 내가 저번에 여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일단 여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후. 여기서부터. 오 쉣. 오 쉣. 고장 났어. 나 근데 그거 없는데. 연료 없는데. 아, 이러면 자살하기도 힘들잖아. 아, 저기 못 가고 여기 떨어졌네. 빨리 산소를 연료로 써야 돼요. 저거 목재하러인가? 어? 고쳐졌나? 얘는 어떻게 고치지? 아, 길게 누르면 수리하겠구나. 수리. 어, 고쳐졌다. 안 돼. 여기 먼저 가봅시다. 어, 뭐야? 누구 시체 있어?
여기는 뭐지? 뭔가 읽을 만한 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모래 떨어지겠는데? 이게 원형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건가? 안 돼! 가지 마! 안 돼! 자살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가지나? 이걸 다시 오네. 자, 일단 산소 다 달았습니다. 오케이. 너무 어렵다. 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탐험이 안 된 곳이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쌍둥이 인과일부를 가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천천히 좀 봅시다. 빨리 가서, 빨리 가면 시간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일찌 말고. 일찌는 근데 일찌는 시간 멈춰 있을 텐데. 쌍둥이 인과일부를 있네요. 오로 파일럿. 저게 뭐지? 저게 혹시 양자의 달인가?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라? 일단 밝은 면 쪽으로 가봅시다. 개 빨라. 중력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따라가기가 힘든데? 안 따라가죠. 여긴 어디? 태양으로 가는 건가? 아니지? 양자의 달 방금 아니었나? 뭔가 굉장히 안 따라가지던데? 오토파일럿도 안 됐고 사라진 것 같아요. 양자의 달이 맞나? 엄청 빨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늦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계속 왜 이렇게 운전이 잘 안 되지? 오늘따라? 여기 맞나? 이 주변인데?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는 곳. 왜 이렇게 길이 어려워? 왜 이렇게 길을 모르겠지? 저기네? 이거 금방 갑니다. 이 정도면 빨리 온 거 아닐까? 가볼게요.
미끄러. 자,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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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뭐가 더 남아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눈의 성지, 고에너지 실험실, 증검돌, 학위의 고도지역. 어? 저 맨 위에를 안 갔어? 눈의 성지 안 갔나? 마지막에 갔던 데가 저기 아닌가? 맞죠? 맞는데 여기 안 본 곳이 남아있나? 여기 나가는 곳이었는데? 여기 아니고. 아! 여기 어디를 아직 안 가봤다는 거지? 여기가 진검돌 지역 맞나? 내가 아까 여기로 갔었지 않았나? 여기로 연결돼 있단 말이죠? 도저히 안 가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원래 닫혀 있었는데 연 거구나. 여기가 들어온 길이고. 올해가 벌써 많이 찼네요. 모르겠다. 거기 한번 가볼까? 그 라즈베리 파인가 뭐시기? 거기 한번 가볼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무슨 그 저게 많이 없네요. 성과가 많이 없네요. 안녕.